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순원왕후가 아들 첫종을 다급히 부릅니다. 순원왕후가 첫종을 부른 이유? 바로 철종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의 철종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느라고 혼인이 좀 늦은 상태였거든요. 자, 지금 조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 이게 후계자. 자, 철종의 결혼과 후사 문제는요. 안동 김 씨와 순원 왕후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순원 왕후는요. 철종의 왕비를 찾기 위해서 이걸 내립니다. 바로 금은요. 즉 왕의 배필을 찾을 때까지 혼계찬 여인들이 혼인을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혼인을 금지시키는요. 네. 그런 파트니까 약 1년 동안 고르고 골라 결정된 철종의 아내. 자, 이 철종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힌트 좀 드릴까요? 네. 이 철종의 아내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철인왕후! 네, 많은 분들이 철인왕후 하니까 그때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로 철종의 아내가 바로 철인 왕후였습니다. 아~ 자, 이 철인 왕후는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고요. 말수가 적어가지고 이 감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을 만큼 속내가 굉장히 깊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이유 말고요. 그녀가 철종의 왕비가 된 결정적 이유는 뭐다? 이유는 바로 안동 김 씨. 맞습니다. 바로 철인 왕후의 아버지가 안동 김 씨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안동 김 씨는요 철종의 아내마저 자신의 집안 여인으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안동 김 씨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죠. 아하. 자, 이렇게 안동 김 씨가 철종을 내세워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백성이죠. 네,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자, 특히 백성들은요. 이것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도, 정치, 백성들의 고통 하면 이게 딱 나와요.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교과서에 이건 꼭 나옵니다. 네. 아, 3점 문란.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건요. 삼정이라고 하는 조선의 세 가지 정책, 제도가 부정부패하고 아주 혼란스러워진 현상을 말합니다. 자,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밭전자의 정책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나는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도. 군정은요. 군사군의 정책정책. 아. 자, 조선시대 때는요. 1년에 군포라고 불리는 옷감 한 필씩을 세금으로 내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군포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군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곡식을 꿔주고 추수철인 가을에 곡식을 갚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였던 겁니다. 오, 너무 좋다. 특히 환곡이 환곡이 좋은데요? 네. 그렇죠. 좋다. 그런데 자, 문제는요. 당시 돈으로 산 관직에 오른 탐관오리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들이 이 삼정을 악용해서 백성들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탐관오리들은 과연 이 삼정을 어떻게 악용했을까요? 뭐, 더 많이 뜯어내는 거죠. 더 내.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전정은 실제로 땅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유. 막무가내네. 막무가내인 거죠. 대박이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군정. 네. 백골 증포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매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백골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뼈, 해골입니다. 그죠? 징집하다라는 뜻의 징의 직문을 뜻하는, 옷감을 뜻하는 배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병역 대상자에 올려놓고 강제로 군포를 거둬들였던 겁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너무 심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곡. 그 참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악용됐을까요? 바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곡식에 모래를 섞어가지고 양을 줄이는 겁니다. 아유, 진짜 대박이다. 너무해요. 이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와, 이거 못 살아갈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때요. 정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종이지 뭐. 왜일까요? 백성 천민 출신이잖아요. 맞네. 아, 그렇네. 본인이 있어 봤으니까. 네, 맞습니다. 철종은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백성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기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있으니까. 그죠? 철종이 21살이 되던 1851년 12월 드디어 철종이 안동 김씨 세력에 맞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와요? 이제 영화다 이제. 이거 진짜 네. 이건 이제 영화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제 영화야.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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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종 가자. 바로 순원 왕후가 3년간의 수렴 청정을 거두고 물러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철종은 신하들에게 아주 착심한 듯 이런 말을 던집니다. 현재 삼정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슬프다. 우리 적자는 장차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겠는가? 자, 바로 철종이 백성들이 고달픈 원인은 삼정에 있다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지금 겨냥한 거예요. 근데 그 삼정을 통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안동 김씨죠. 자기를 세운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전. 도전이죠. 도전. 맞서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삼정의 패단을 바로잡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비장의 카드? 어떤 카드가 네. 있을까? 바로 안동 김씨에 맞서다 파직 유배 갔던 신하들을 사면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그렇죠. 다시. 그렇죠. 안동 김씨 세력의 그 반발을 이길 세력이 퍼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철종의 의지였죠.
그런데요. 이런 철종의 의지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이겁니다. 아, 비변사. 비변사. 교과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기관인데 국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짓는 최고 정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몇 개의 그 주요 행정부서를 다 합쳐놓은 기관이에요. 여기서 모든 정책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비변사가 철종의 의지를 막는 장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비변사를 장악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 안동김 씨. 네, 맞습니다. 아, 거기까지 했구나. 네. 자, 그러니까 안동 김씨를 겨냥하면서 삼정의 폐단을 고치겠다라는 철종의 의견.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될 리가 없죠.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의지마저 가로막는 안동 김씨의 영향력을 두고 신하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죠. 이 나라가 김씨의 나라인가? 이 씨의 나라인가? 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안동김 씨의 나라인가? 왕이 또 이원범이니까 이 씨의 나라인가 하는 거. 그렇죠. 거니까. 조선은 조선 왕조는 이 씨잖아요. 그렇죠. 이건 바로 안동김 씨 세력의 그 세도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에 자기 편 하나 없이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던 철종.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근심만 하던 철종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반가운 소식. 어떤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사람들. 사람이겠죠. 네. 자, 어느 날요, 철종에게 족보 하나가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본 철종이 깜짝 놀랍니다. 어? 족보? 네. 무슨 족보예요? 자, 이 족보는요, 바로 철종 어머니 염씨 집안의 족보였습니다. 오, 어머니의 족보? 네. 철종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강화도에 쫓겨와 사느라고 어머니 집안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 쪽 족보를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족보를 확인해 보니까 뭐야? 철종에게 살아있는 혈육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 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철종의 외삼촌이었던 겁니다. 철종의 외삼촌. 외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족보에. 네네네. 자, 외삼촌의 이름은요, 염종수. 철종은요, 정말 반가운 마음에 외삼촌을 바로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게다가요, 철종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염종수에게 큰 벼슬까지 내립니다. 무려 대박 남쪽 해안을 총 지휘하는 수군 절도사에 임명합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 네네, 그 자리. 들어봤죠. 지금 조정에는 철종의 뜻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도 철종의 뜻에 힘을 실어줄 고위 관료가 필요했나 봅니다. 철종은요, 이제야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1861년 10월 철종의 행보를 가로막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철종은요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정수의 조사를 시행할 동안 우선 잡아가두게 하라. 응? 철종이?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삼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종이 그토록 아끼던 외삼촌을 지금 잡아가두라고 명령한 거예요. 철종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염종수가 가짜였습니다. 자, 대체 염종수는 어떻게 왕을 속이고 가짜 외삼촌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철종 외관은 성씨가 뭐라 그랬죠? 염씨. 본관은 용담입니다. 용담 염씨였습니다. 그런데 염종수는 용담 염씨가 아니고요, 파주 염씨였습니다. 와. 출세를 꿈꾸는 이 욕심 많은 인물이었던 염종수가 철종 외가의 성이 자신과 같은 염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게다가요, 이 용담 염씨 가문에 자손이 끊겼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와. 자, 그래서 바로 염종수는요, 용담 염씨 집안의 족보를 구해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사기꾼 맞네요. 진짜 삼류 사기꾼이 그냥 왔네. 그런데요, 염종수가 벌인 파렴치한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대역무도한 짓까지 벌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요, 철종 외가 묘지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 비석을 잘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비석에 뭐 저렇게 눌린 데가 있어요. 아하. 파여져 있는데. 그렇지. 오. 여기 지금 보면 용담이라고 있죠. 요 본관 여기가 지금 움푹 파여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근데 대체 왜 이렇게 파인 자국이 있을까? 뭐예요 지금 저게? 그 이유는요, 염종수는요 몰래 용담 염씨라는 글자를 긁어내고 자신의 본관인 파주 염씨로 바꿔놓은 겁니다. 와, 아니. 자, 그렇다면 외삼촌의 진실을 알게 된 철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사람이 원래 조금 힘들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외롭고 이럴 때 꼭 그런 사람들이 붙어서 결국엔 더 상처를 주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좀 불쌍하네요. 네, 철종이 불쌍해 진짜. 그런데요, 철종의 기록을 읽어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철종은 크게 실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니 더더욱 마음 아프고 부끄럽구나.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철종은 다음날 바로 직결처분, 염종수를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우, 참수.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죠, 지금요. 그렇네. 이렇게 철종의 가짜 외삼촌 사건은 씁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철종에게 이 가짜 외삼촌 사건은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짜 외삼촌 사건으로 무너진 철종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862년 2월 진주에서 수만 명의 백성이 봉기한 겁니다. 온갖 수탈을 겪던 백성들,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 봉기를 임술농민 봉기. 와. 게다가 임술농민 봉기는요, 무려 전국 각지 70여 개의 고을로 번져나갑니다. 백성들의 봉기가 이 전국으로 번지게 되니까요, 철종은 더 이상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립니다. 자, 어떤 결단이었을까? 바로 삼정 이정청. 삼정의 파단을 바로 잡는 기관. 철종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개혁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정 이정청은 어떻게 삼정의 파단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바로 환곡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와, 아예 없어요. 와. 자, 그렇다면 철종의 삼정의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성공했을까요? 삼정 이정청까지 만들었으면 네. 성공하지 않았을까? 네. 삼정 이정청은요, 실패합니다. 왜요? 왜? 와. 환곡을 개혁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토지세를 거두려고 했는데, 당연히 토지세를 거두는 과정에서 토지를 가진 양반들 저항하겠죠. 아. 그러면 그 세금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양반들이 안 내면 백성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백성을 구하겠다고 내놓은 해결책이 결국은 백성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철종의 마지막 개혁의 불씨 삼정 이정청 역시 특별한 성과 없이 수개월 만에 폐지라는 결말을 맞고 맙니다. 결국 세도 정치 속에서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아쉽게도 이 삼정 이정청 폐지 이후 철종의 건강 역시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다 안 되네 지금. 결국 1년 후 철종은 33살의 나이에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씁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진짜. 평범한 강화도의 나무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된 주인공 철종. 하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세도 가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이었죠. 그렇다면 조선의 왕 철종이 된 게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